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요즘 제가 캠핑에 빠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캠핑 용품점 여러 곳을 방문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도끼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와우. 노스피크 텐트 중에서 가장 큰 텐트인 것 같은데. A6라는데? 이게 A7 아 이게 더 크지. 아, 그래? 이거 A6인가? 근데 되게 크다. 아, 전실이 넓다니까. 확실히 전실이 넓네. 전실이 우리 쉘만큼 된다. 여기는 이제 다 개방. 다 개방이 되니까. 사이드도 왜 이렇게 잘 빠지네. 이거 불멍 하루배? 겨울에 이런 거 사고 싶더라. 겨울에 그래. 이거는 옐로스톤. 이게 어제 카페에서 풀렸다고. 주 사러 간다고 그랬던, 예약 받는다고 막 그랬던. 아, 그래? 폴리 옥스퍼드. 또 여기 오니까 욕심 생기네. 텐트. 아, 이게 구이바다야? 응. 이거 지라프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아, 이거는? 이거는 구이용. 구이용이고. 응, 밑에는 전골용. 이게 전골용이야? 응. 이건 왜 들어있을까? 뭐 다른 것도. 멀티로. 이것도 그러네. 이건 나 코베아 3웨이 올인원. 어떤 게 나은 것 같아? 코베아께 좋긴 하지만 시력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쓰기에는 이게 낫지 않나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걸 살려 그래도, 코베아 걸 살려 그래도 라지 사이즈로 사야지 우리는. 개인 그릴팟. 오빠 같이 소고기 한 점씩 구워 먹는 사람. 그렇지. 이건 집에서도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좋은데?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이게 A7 아닐까? 80이구나. 이게 80이구나. 아, 넓다. 진짜 넓다. 이게 장박용인데 딱. 그래서 사람들이 80이 하는구나. 아, 멋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포식이구나. 포식이는 식물로 염점을 했습니다. 아,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사. 일단 162만 6천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줄이 쫙 꺼 있네. 저희 집 사람은 지금 이 텐트에 앉아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아토지 캠핑은 노스피크 텐트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아치리? 아, 아치리도 참 넓은데 퍼시기는 참 광활하네, 광활해. 아치리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잠깐 저 좀 찍어줘. 제 키가 182인데 뭐 안 넣어봐도 돼. 여기 사이즈 다 나와.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사람들이 누워 실질적 보는 거하고는 확실히 체감하기 다르니까. 들어가 봐 그럼. 안 숙여도 돼. 아, 제가 텐트가 낮은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숙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아, 이게 그거라서, 에어텐트라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붉을까? 아, 맞다. 이건 에어텐트네, 에어텐트. 에어텐트의 장단점이 있을까? 치기 쉽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는 이런 소품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아기자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감성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티타늄 마법이고. 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뭡니까? 감자 통감자 굽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화로 안에 넣는 옛날에는 은박지 싸가지고 우리 지금도 은박지 싸가지고 집어넣고 하는데 참 별게 다 나온다. 이거 여기 있다. 이거 뭔데? 이거? 감성템. 감성템? 감성 파인애플. 먹는 거 아니잖아. 그냥 장식해 놓는 거야, 예쁘게. 아. 응, 예쁘게. 이거 요즘 다이소에서 핫한 아이템. 이게 다이소에서 핫한 아이템. 이거 구할 수도 없다 그랬어. 여기 있는데? 구할 수 있네. 그러게. 다이소보다는 비싸죠, 여기가. 당연히. 이건 겨울 동계용. 이야. 이러면 뭐 춥진 않겠는데? 428,000원. 그렇지.